안녕 우리 경기 도민이들. 저는 경기도의 정책을 쉽고 빠르게 소개하는 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PD님 오늘은 경기도 어떤 정책을 좀 알아볼까요? 이거 지역화폐잖아요. 이거 제가 잘 알죠. 경기도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돈이잖아요, 돈. 이 지역화폐 사용하면 소비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모르신다고요? 우리 도민이들 지금 이 지역화폐 20만 원 충전하면 2만 원 받고 또 밥 먹고 장 보고 기름 넣고 기간 안에 20만 원 다 쓰면 3만 원을 더. 요즘에 은행에 넣어도 이렇게 이제 못 받잖아요, PD님? 이게 경기도의 플렉스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경제 방역 정책. 실제 소비지원금 시행 6일 동안 충전된 지역화폐 금액은 984억 원, 하루 평균 164억 원인데 평소 대비 2배 이상. 지역화폐 소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준 우리 슬기로운 도민이들, 아우 칭찬해. 아직 지역화폐 없는 도민이들도 얼른 카드 만들어서 우리 인센티브 10% 소비지원금 3만 원 우리 모두 같이 챙겨가요. 빨리요.